오늘 발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발표드릴 논문은 SSD, Unified Framework for Self-Supervised Outlier Detection이라는 논문입니다. ICLR 2021년에 발표된 논문이고요. 발표를 준비하는데 이미지 처리팀의 고영권, 김준철, 이혜은, 이희재, 조경진님께서 많은 도움을 주셨습니다. 오늘 발표드리는 논문에 대해서 좀 간략하게 이제 좀 요약을 해서 소개를 해드리고 본격적인 내용들을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SSD 하면은 보통 오브젝트 디텍터에서 굉장히 많이 사용이 되는 그런 이제 모델 중에 하나인데요. 근데 오늘 발표드릴 논문은 그 SSD가 아니라 아웃라이어 디텍션에 사용된 2021년 비교적 최신 논문이라는 점을 좀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현재 애노멀리 디텍션에서 이제 페이퍼스 위코드 들어가 보니까 이제 뭐 전부는 아니지만 한 3개에서 4개 정도의 이제 상위권에 랭크되어 있는 그런 것을 확인을 해 보았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본 논문을 이제 소개해 드리기에 앞서서 아웃라이어 디텍션 이제 이 논문이 다루려고 하는 이 태스크가 이제 뭐냐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아웃라이어 디텍션은 이제 주어진 데이터로부터 이 주어진 데이터가 학습 데이터의 분포의 안쪽에 위치하는지 아니면 바깥쪽에 위치하는지, 그냥 즉 학습 데이터의 분포와 유사한지 아니면 유사하지 않은지 판단하는 그런 태스크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제 실제로 여기 이렇게 짤로 예를 들어왔는데 트레이닝 데이터에 다 노 데이터가 있었는데 혼자 얘를 하면 이제 이게 아웃라이어가 되겠죠. 이런 식으로 혼자서 좀 특이한 애를 골라내는 그런 태스크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실제로 필드 어플리케이션에 활용도가 굉장히 높은 그런 태스크 중에 하나고요. 그래서 여기 사이버 시큐리티, 메디슨, 머신 비전 등등 이렇게 많이 써놨는데 이제 그 중에 예로 하나로 이제 오른쪽 밑에 보시는 엠비텍 데이터셋을 가져왔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게 케이블 다발이고, 이제 알약이고, 이게 천이 있는데 이것들의 어떤 그 정상 상태가 있었고, 여기에서 불량품이 되면은 어떤 형태로 좀 그게 깨져나가는지에 대한 이미지를 수집하고, 최종적으로는 어느 부위가, 애노멀리, 즉, 아웃라이어가 되는지, 이제 세그멘트까지 하는 그런 데이터셋으로, 이제 벤치마크 데이터셋으로 하나로 활용이 되고 있고요. 그래서 엠비텍 데이터셋이 하나 있다 정도를 이제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본 논문에서는 이 아웃라이어 디텍션을 할때 어떤 어려움들이 있는지 이제 언급을 하면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보통은 이제 제가 제목을 딜레마 비트윈 슈퍼바이즈드 앤 언슈퍼바이즈드 러닝이라고 이렇게 설정을 했는데요. 이제 보통은 슈퍼바이즈드 러닝이 정확도가 높죠. 아무래도 정확도가 높은데 근데 이제 필드 어플리케이션에 쓰려다 보면은 레이블링 코스트가 이제 무시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이제 그래서 이걸 해결할 방법을 찾다가 보면은 이제 주로 등장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언슈퍼바이즈드 러닝이죠. 언슈퍼바이즈드 러닝을 해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정확도가 그렇게 높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다시 슈퍼바이즈드 러닝으로 회귀하는 그런 좀 악순환이 있는데 이제 이런 부분들이 이런 아웃라이어 디텍션을 이제 수행하는 데 있어서 어떤 어려움으로 작용한다라고 저자가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두 번째 어떤 어려움은 아웃라이어를 결정하는데 주요한 피처가 뭐냐, 이거를 결정하는 게 그렇게 간단한 문제는 아니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오토인코더가 아웃라이어 디텍션을 하는데 많이 활용이 되고 있는데요. 오토인코더를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면 어떤 주어진 데이터를 인코더, 즉 압축하는 네트워크를 통과시켜서 그래서 이 주어진 데이터를 대표할 수 있는 어떤 최소한의 성분만 남기고 그리고 다시 이 최소한의 성분으로부터 다시 디코드, 즉 원래 데이터를 복원하는 그런 형태로 구성이 되는 게 이제 오토인코더가 될 텐데요. 사실 지금 말씀을 드린 것처럼 오토인코더는 아웃라이어 디텍션을 하는 모델이 아닙니다. 데이터에서 주요한 특징을 압축을 해내고, 그로부터 다시 데이터의 어떤 원래 형태를 복원해내는 데 능한 그런 모델의 구조이기 때문에, 사실은 이런 형태보다는 다른 형태로
모델을 이렇게 구조를 이렇게 가져가는 게더 좋다라고 좋지 않을까라고 저자들이 의문을 제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자들이 본 논문에서 이제 달성하고자 하는 로버스트한 아웃라이어 디텍터를 만들기 위해서 아래와 같이 두 개의 키 태스크를 수행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먼저는 클래스 레이블이 주어지지 않더라도 인디스트리뷰션 데이터의 특징을 정확하게 이제 수행할 수 있는 그런 모델을 이제 만들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두 번째로는 이 언슈퍼바이즈드 러닝을 이용해서 아웃라이어를 구분하는데 좋은 피처를 이제 획득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자들은 이제 이두 가지 방법을 달성하기 위해서 언슈퍼바이즈드 러닝 그리고 언슈퍼바이즈드 러닝을 위한 컨트래스티브 러닝을 이제 혼합하는 방식으로 프레임워크를 제안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논문의 어떤 컨트리뷰션을 간략하게 요약해 드리면, 이제 그 아웃라이어 디텍션을 언레이블드 데이터를 이용해서 가능하게 했다라는 그런 부분이 있고요. 이제 여기에서 컨트래스티브 러닝을 사용을 했고, 아웃라이어가 얼마만큼 이제 그 정도가 심한지를 측정하는 지표로서 말란드 미스 디스턴스를 사용합니다. 그리고 클러스터 컨디션드 디텍션을 이용해서 정확도를 올리려는 시도도 했었음을 이제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제 언레이블드 데이터 이외에 이제 추가적인 데이터를 활용해서 이제 퓨샷 아웃라이어 디텍션을 이용하는 그런 총 이제 한 3개 정도의 3, 4개, 4개 정도의 컨트리뷰션 제안하고 있고, 이제 성능은 스테이트 오브 디아트를 달성을 했음을 보고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혹시 질문이 있으신 분들은 질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 발표 잘 듣고 있습니다. 첫 번째 부분에 그 알약 그 예시를 들어주셨잖아요. 네네. 그 혹시 그 알약 화면으로 잠깐, 네, 여기서 그 이제 뭐그 알약의 분량이 있으면은 이제 네. 네. 얼머리 클라스라고 이제 얘가 찾는 데이터셋인 거죠. 네, 그래서 조금 설명을 제가 다 정확하게 드리진 못했었는데요. 이제 여기에서 태스크가 두 개가 있습니다. 즉, 이런 어떤 정상적인 이미지랑 이제 분량을 포함하는 이미지를 구분하는 그냥 이미지 클래시피케이션과 유사한 그런 태스크가 하나가 있고, 이제 사실은 이제 클래시피케이션만 하면은 조금 이제 찾을 수 있는 정보가 제한적이라고 이제 판단해서 그런지 여기 이 노멀 클래스 이제 즉 여기 있는 이 노멀 클래스만 학습을 해가지고 여기 밑에 있는 애노멀리 세그멘테이션, 즉 이상이라고 판단이 되는 영역까지 세그멘트를 하는 그런 두 가지의 태스크를 포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데이터가 네. 요 그러니까 요 지금 알약 요 검은색 동그란 거랑 요 네. 요 동그란 거세개 있는 요이 세트가 네네. 데이터에 지금 총요세 가지밖에 없는 건가요? 조금 더 많이 있는데요. 이거 제가 정확한 개수는 좀 파악을 하지 못하고 있어서 여기 밑에 이제 보이시는 이제 링크로 들어가시면 확인하실 수 있을 거고, 사실 이 엠비텍 데이터셋이 이제 본 논문에서는 이 데이터셋으로 실험을 하진 않았습니다. 근데 이제 많이 활용되는 데이터셋이어서 아마 이제 추가적인 정보도 많이 찾아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보통 그러니까 굳이 요 데이터셋 아니더라도 네. 그 어노멀리 디텍션에서 이제 유명한 데이터셋이 있을 거잖아요. 그러니까 뭐 많이 사용되는 거. 그러면은 비슷한 이미지가 그러니까 요 샘플들이 보통 몇 개씩 그몇개 중에서 얘가 어노멀리 하다라는 걸 보통 학습하네요. 개수마다 좀 다르긴 한데, 이제 뭐 뒤에서 이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지만, 뭐 예를 들면 사이퍼 10으로 학습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엠니스트 셋을 주고, 이게 사이퍼 10이니 아니니를 물어보는 그런 태스크로 볼 수도 있고요. 이제 뭐, 아니면은 뭐 이미지넷에다가 이제 인디스트리뷰션 데이터라고 학습을 시킨 다음에 이게 이제 이미지넷이니 아니면 뭐 다른 이미지 클래시피케이션 데이터셋에서 온 애니 뭐 그런 거를 이제 좀 맞춰줘라고 학습을 시킬 수도 있고, 뭐 그리고 다른 이제 뭐 여기 보시면 이제 뭐 메디신이나 아니면 뭐 메디신이라고 돼 있는데 이제 뭐 의료 영상에서 또 이렇게 비슷한 세그멘테이션 태스크들이 있는데, 사실 개수는 이제 제가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태스크 자체도 굉장히 다양하고 이제 베리에이션이 커서 어떤 특정 규모의 데이터셋으로 좀 국한시키기는 좀 어려운 것 아까 제가 이걸 왜 개수를 왜 여쭤봤냐면요. 같습니다. 그 예를 들어서 보통 저도 예전에 뭐 어떤 봤던 예시 중에
먹는 오이 있잖아요. 네네. 오이를 생산하는 공장에서 아. 오이를 불량품을 구분해내는 그런 모델이 있대요. 네네. 근데 이게 오이가 이제 뭐한 종류만 봤을 때한 종류에 대한 오이의 불량률을 체크하는 데 있어서 그 이게 경우의 수가 엄청 많지 않을까 싶거든요. 그러니까 이 불량이 지금 요거는 한 케이스잖아요. 지금 예를 들어서 요 알약 케이스만 봤을 때는. 네, 근데 맞습니다. 이게 뭐 왼쪽 구멍이 났을 수도 있고 뭐 위에 곰팡이가 났을 수도 있고 뭐 네. 어떤 데는 뭐 그쵸 뭐 줄기가 뭐 짧거나 굵거나 하면 뭐 짧은 애는 뭐 불량이다 이런 규칙이 있다고 하면은 이 종류가 엄청 많을 텐데 이게 어노멀리를 요좀 단순한 요몇 개의 케이스만 가지고 학습하는 게 맞나 싶어서요. 그게 일단 뭐 태스크의 어떤 한계점이라고 이렇게 뭐볼 수도 있을 거고요. 근데 말씀해 주신 부분들이 사실 제 저도 필드 어플리케이션을 조금 하다 보면은 분명히 한계점이 있는 부분으로 부딪히긴 하는데,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사실은 이제 또 해결하기 위한 태스크로 노벨티 디텍션이 또 이제 있더라고요. 사실 노벨티랑 애노멀리가 이게 좀 용어가 좀 명확하진 않은데, 이제 애노멀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아예 어떤 좀 이상 상태를 찾는 거라면, 이제 노벨티는 뭐 정상이기는 할 수도 있지만, 어쨌든 좀 새로운 것들, 이제 그런 것들을 좀 발굴하는 그런 태스크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서, 그래서 이 애노멀리 디텍션이랑 노벨티 디텍션 두 개를 좀 적절하게 이렇게 좀 융합을 하면은, 이제 그런 부분들을 조금 더잘 이렇게 태클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이고, 아마 아직은 좀 연구가 많이 필요해 보이는 것 같습니다. 아,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그래서 오늘 논문에서 제안하고 있는 그런 프레임워크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예시라고 봐주시면 될것 같고요. 개 이미지를 가지고 이제 아웃라이어 디텍션을 한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여기 이렇게 개 이미지들이 주어져 있는 데이터셋이 있고, 이거를 이제 뭐 2D 이미지가 아니라 이제 뭐 ND의 그런 어떤 피처 디멘전으로 이렇게 뭐 간략화해서 표현을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이제 이렇게 분포가 되어 있는 학습 전의 데이터 분포를 이제 들어보신 분들도 있겠지만 컨트래스티브 로스를 이용을 해서 이제 학습을 이제 진행을 하게 되고요. 이제 그렇게 되면은 컨트래스티브 로스가 이제 각각의 그런 어떤 그 셀프 그가 원래 있던 이미지를 이렇게 어그멘테이션 시켜가지고 두 개가 파지티브다라고 봐서 학습을 하는 거기 때문에 뭐 대략 이렇게 뭐좀쫙 지어져 있는 그런 어떤 데이터 분포로 이렇게 뭐 변환이 될수 있겠다라고 이렇게 뭐볼수 있을 것 같고요. 이렇게 해서 컨트래스티브 로스로 CNN이 학습이 되게 되면은 그럼 여기에다가 이제 K-means 클러스터링을 적용을 한다라고 저자들은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K-means 클러스터링에 된이 군집 영역으로부터 뒤에 들어오는 테스트 데이터가 얼마만큼 거리가 떨어져 있는지를 보게 되는데요. 근데 지금 옵셔널이라고 여기 조금 이렇게 표시를 한 게, 이제 저자들이 결국 이거를 K-means 클러스터링 해가지고 N개의 클러스터로 구분했을 때 정확도가 향상이 되는 거를 조금 이렇게 보려고 했는데, 실험을 반복하다 보니까 이 K-means 클러스터링을 그냥 안 하고 한개 전체 큰 데이터로 보는 게 가장 정확도가 높았다라고 얘기해서 제가 옵셔널이라고 일단은 달아놨습니다. 그래서 테스트를 이제 수행을 할때 이제 뭐 정상 데이터인 더그 이미지가 올 수도 있고 이제 비정상 이미지인 캣 이미지가 올 수도 있을 텐데요. 더그 이미지 같은 경우에 이제 뭐 여기에 이제 왼쪽 상단으로 분포가 된다고 하면 여기에 가장 가까운 데이터셋이 여기 있겠죠. 이 데이터셋이랑 이제 거리를 재서 이 거리가 어떤 특정 threshold를 넘어가면 outlier 아니면은 inlier로 보게 됩니다. 그래서 뭐 고양이 이미지 같은 경우에는 개념적으로 보면 이제 특정 분포로부터 굉장히 거리가 멀어졌기 때문에 얘는 이제 이상 상태다라고 볼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총한 3단계 정도로 SSD가 이루어진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에 이제 나왔던 그런 그 요소들에 대한 그런 좀 자세한 설명을 드리면, 먼저 주어진 데이터의 분포를 학습하기 위해서 컨트래스티브 로스를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 컨트래스티브 로스의 수식은 여기 아래에 보시는 것과 같이 나타나 있고요.
컨트라스티브로서는 두 어떤 이미지를 줬을 때이 이미지로부터 어그멘테이션을 수행을 해서 두 개의 페어가 되는 이미지 셋을 이제 생성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두 이미지가 일종의 파지티브가 되고 나머지는 네거티브가 돼서 이제 이두 이미지는 서로 가까워지고 나머지 이미지들로부터는 좀 구별이 되는 그런 방식으로 로스가 구성이 된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유가 그 자기 자신의 어떤 자기 자신으로 이렇게 정의가 되는 그런 함수가 되고 이제 여기에 exponential term을 이용해서 이게 서로의 유사도를 평가를 하게 되고 이제 그거가 이제 다른 모든 이미지들의 과의 어떤 유사도의 합이 되는데 근데 이게 지금 마이너스 로그 텀으로 되어 있으니까 이제 이 값이 이제 혼자만 커지면은 이제 0이 되겠죠. 이제 그런 식으로 어떤 수식을 구성을 해서 학습을 진행을 한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클러스터 컨디션드 디텍션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아까 설명을 드렸던 것처럼 이렇게 컨트라스티브 로스로 학습이 되고 난 뒤에 이 데이터의 분포를 이제 K계의 디스트리뷰션으로 다시 분할을 하고 그리고 이제 테스트를 할때 인풋이 가장 가까운 내 위치에 있는 클러스터로부터 얼마만큼 떨어져 있는지를 계산을 할수 있도록 이렇게 디자인이 되어 있습니다. 이제 여기서 사용이 될때이 거리 자체는 그래서 마할라노비스 디스턴스를 사용한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저자들이 왜 마할라노비스 디스턴스를 쓰는지 간략하게 이제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이제 마할라노비스 디스턴스 같은 경우에는 어떤 데이터의 분포가 있으면은 이 정상 상태 데이터의 이제 주 성분을 고려해서 이 거리를 측정을 하게 됩니다. 뭐 예를 들면은 여기 이 데이터의 군집의 중심점으로부터 이제 여기 들어오는 이두 개의 서로 다른 데이터의 군집은 유클리디안 디스턴스, 그냥 즉 저희가 계산하는 그런 거리 개념으로 생각을 하면 똑같은 거리에 있지만 사실은 이 분포의 그런 어떤 이 데이터의 분포를 고려했을 때는 이 빨간색 점들은 아웃라이어가 되고 초록색 점들은 인라이어가 돼야 되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을 텐데요. 이제 이런 어떤 방향별로 스케일링을 해주는 그런 효과가 마할라노비스 디스턴스에 있기 때문에 이제 이런 부분을 고려해서 마할라노비스 디스턴스를 선정을 했다라고 간략하게 서술을 해주고 있습니다. 여기까지가 언슈퍼바이즈드 방식으로 진행되는 그 이제 아웃라이어 디텍션이었고요. 이제 그 뒤에 나오는 것이 이제 세미 슈퍼바이즈드 방식인데 이제 여기서 이제 few shot이라는 표현을 쓴게 이제 특정 클래스로부터 이제 한개 또는 다섯 개 정도의 여기 오타가 있는데 한개 또는 다섯 개 정도의 샘플만을 취해서 이제 이들을 이제 어떤 아웃라이어에 뭐 미리 보는 그런 샘플로 활용을 한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에서는 그 아웃라이어 스코어를 계산할 때 단순하게 이 마할라노비스 디스턴스만 계산을 했지만 여기서는 이제 이제 여기 퓨샷으로 취해져 있는 이 아웃라이어들의 분포도 고려해서 아웃라이어 스코어를 계산할 수 있게 되고요. 그래서 여기에 이제 더 가까우면은 이게 0으로 갈 테니까 이 아웃라이어 스코어가 작아지는 거고 그리고 예로부터는 멀어지니까 뭐 어떻게 보면 음수가 될 수도 있겠죠. 이제 뭐 반대로 이 OOD에 가까워지면 이 값이 커지니까 아웃라이어가 스코어가 커지는 그런 효과로 이제 이렇게 디스턴스를 제한을 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슈렁크 코베리언스랑 데이터 어그멘테이션을 이용해서 이 적은 수의 데이터셋을 극복을 하려고 했다고 저자들이 간략하게 서술을 하고 있었습니다. 네, 그리고 아까 이제 위에서 보여드렸던 그 SSD 이제 K에다가 이제 추가적으로 이제 라벨을 활용하는 방식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이제 여기서는 아까 위에 처음에 보셨던 컨트라스티브 로스는 그냥 클래스가 없이 그냥 자기 자신의 어그멘테이션만을 파지티브로 보는 이제 그런 방식의 로스를 취했다면 여기는 이 컨트라스티브 러닝에서 이제 사용하는 이제 방식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같은 클래스에 있으면은 이제 걔네들끼리는 이렇게 가깝게 이제 몰아오는 거고 이제 그게 아닌 경우에는
이제 네거티브로 점점 멀어지게 하는 그런 어떤 셀프 슈퍼바이즈드 개념까지 이제 확장해서 이제 이 프레임워크를 제안을 한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전체적인 알고리즘은 이제 여기 이렇게 되어 있고요. 이제 여기까지 혹시 제 질문 있으시면 질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럼 다음 실험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실험 결과는 이제 기존에 있던 다른 어떤 방법론들보다 이제 훨씬 성능이 좋아졌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이제 일반적으로 저희가 어떤 데이터의 분포를 이제 학습하고 복원하는 데 사용되는 오토인코더나 VAE 같은 경우에는 이제 성능이 잘 나오지 않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을 텐데, 여기서 이제 실험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면, 사이파텐 같은 경우가 사이파텐을 인 디스트리뷰션으로 하고 SVHN을 아웃 오브 디스트리뷰션으로 놓는 그런 학습 방법이라고 여기서 보시면 될것 같고, 이제 다른 방법론들보다 SSD가 훨씬 더 좋은 성능을 나타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퓨샷 그 OOD를 수행했을 때 얼마만큼 정확도가 나오는지도 확인을 하고 있는데요. 이제 퓨샷 같은 경우에는 이제 슈퍼바이즈드나 이제 아무래도 SSD보다는 정보가 조금 더 주어지는 거기 때문에 이제 정확도가 잘 나와야 되긴 하는데, 이제 그렇게 막한 1%에서 한2% 정도의 정확도 향상 정도를 이제 가져갈 수 있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이제 사이파텐에서 이제 실험을 한 내용인데요. 사실 이 아웃라이어 디텍션을 하는 여러 가지 모델들이 있는데, 이제 그 모델들이 이제 성능이 약한 70%에서 이제 80%대 초반 정도에 분포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여기 보시면 SSD는 이제 CSI라는 이제 이전에 제안됐었던 이 모델보다는 조금 이제 떨어지긴 하는데, 전반적으로는 굉장히 우수한 그런 성능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제 SSD 플러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인디스트리뷰션 데이터의 학습 레이블을 줘서 학습하는 방법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은데, 이제 이 역시도 다른 어떤 소타 모델들이랑 비교했을 때보다 더 성능이 좋았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제 결론 부위인데요. 일단 저자들이 얘기하는 그좀 주요 이제 의미라고 해야 될까요? 이 실험에 대한 주요 의미들을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 일단 그 실험에 사용을 했었던 그 이제 뭐냐 파라미터 튜닝을 좀 피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파라미터 튜닝이 이제 뭐냐라고 물어보니까 아까 그 말씀드렸던 클러스터를 싱글로 해도 잘 되더라라는 이야기였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 부분은 이제 본인들이 제안을 한 거가 사실은 큰 의미가 없었다라고 이렇게 좀 자인하는 이제 부분인데, 왜 이게 조금 주요한 컨트리뷰션으로 들어갔는지 조금 의아한 그런 좀 리뷰를 저희가 했었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사실 이제 제가 조금 더 깊이 있게 기존에 있었던 다른 이제 그 어떤 아웃라이어 디텍션 프레임워크들을 리뷰를 해드렸으면 좋았을 텐데, 근데 이제 좀 그러지는 못했는데, 이 SSD에서 제안하는 방식 자체랑 다른 아웃 오브 디스트리뷰션 디텍션에서 사용하는 방식이랑 되게 비슷합니다. 되게 비슷한데, 이제 다만 사용하는 로스 정도랑 이제 디스턴스를 계산하는 방식이 조금 다르다 정도가 이제 컨트리뷰션이 됐는데, 이제 그러면은 어떤 이제 논문 제목 자체가 프레임워크를 제안한다라고 되어 있었는데, 이제 뭐 프레임워크보다는 컨트라스티브 러닝을 썼더니 좀잘 됐다가 요약이 좀 되는 것 같아서 좀 결론부를 읽어봤는데, 저자도 이게 컨트라스티브 러닝 자체가 원래 좀 파워풀한 어떤 그런 성능을 보이기 때문에 잘 나왔다 정도 이상의 큰 리뷰는 이제 뭐 이제 하지는 못했었고요. 이제 추가적으로 조금 더 이제 디테일한 내용들을 이제 저자들이 학습할 때 주의해야 하는 부분들을 이제 좀 설명을 했는데, 아까 컨트라스티브 러닝에 사용된 템퍼러처라는 상수가 있었는데, 이 값을 너무 작은 값으로 잡으면 이제 로스 자체가 빨리 포화가 돼서 이제 더 이상 값이 바뀌지 않는 그런 상태가 돼서 피처 학습이 잘안 되더라라는 얘기여서 적당히 큰 값으로 가져가는 게 좋다라고 이제 좀 주의할 사항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게 아무래도 언슈퍼바이즈드 방식을 사용할 수 있다 보니까, 여기 보시면 슈퍼바이즈드 방식보다 더 많은 데이터셋을 활용하는 할수 있기 때문에 성능이 더 좋아진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네. 아, 그리고 마지막에 아까 앞에서 말씀드렸던 얘기를 여기서 했었어야 되는데, 네. 컨트라스티브 러닝이 왜잘 되냐라고 했을 때는, 잠시만요. 아, 이 부분이 이제 셀프 슈퍼바이즈드 러닝 했을 때 이제 이점이 좀더큰 데이터셋을 가져갈 수 있다 정도로 얘기를 하면서 이제 본 논문의 좀 이점들을 정리하면서 마무리를 했었습니다. 이제 여기까지 오늘 제가 준비한 내용은 이제 마쳤고요. 혹시 질문이나 코멘트 있으시면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 평가 첫 번째 페이지 볼수 있을까요? 네. 이거 점수가 그 매트릭스가 F1 스코어인가요? 이게, 아, 잠시만요. 여기 제가 좀 생략을 많이 했네요. 잠깐. 만 기다려 주시면 제가 바로 확인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여기서는 제 accuracy를 쓴것 같은데, 어쨌든 그 네. 분류 매트릭인 것 같은데 네네. 이게 그 사이파텐이라는 거는 총 10개 클래스를 분류하는 데이터셋일 거잖아요. 네네. 그러면은 지금 여기서 어노멀리를 어떻게 구성을 했을까요? 이게 어노멀리 아까 이제 뭐 처음에 제가 그 여쭤본 것처럼 뭐 아까 이미지넷이랑 사이파텐으로 뭐 같이 결합하신다고 하는데 결국은 실험하고자 하는 건 어노멀리를 찾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 데이터셋은 어노멀리가 없을 텐데, 네네. 네네. 왜 어노멀리 실험이라고 했을까요? 아, 이게 다시 좀 설명을 드리면, 그러니까 이 위에 있는 게 노멀이고요. 밑에 있는 게 그냥 애노멀리가 된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이파텐을 인디스트리뷰션으로 학습을 시켜놓고 SVHN이랑 사이파텐 두 개를 이제 섞어서 주는 거죠. 이제 섞어서 주면서 이제 사이파텐이면 사이파텐이라고 맞춰봐. 아니면 SVHN, 그러니까 즉 애노멀리면 애노멀리라고 맞춰봐. 이런 식으로 검증을 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즉그 SVHN도 데이터셋 이름인가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얘를 학습을 시킨 거는 사이파텐의 데이터셋인지 SVHN의 데이터셋인지를 맞춰보라는 거였겠네요. 네네, 그렇죠. 그래서 근데 이제 학습된 데이터셋이 사이파텐이니까 이제 네. 테스트 데이터는 이거 두 개를 이제 섞어서 주는 방식으로 진행이 됩니다. 그러면 이거 네. 제가 SVHN이 무슨 데이터인지 잘 모르겠는데 네. 이거 뭐죠? 되게 좀 특이한 실험을 하지. 이게 보통 다른 데이터셋 같이 너무 좀 불리한 실험을 한거 아닌가요? 이거 너무 다른 데이터를 데려와 놓고 학습은 아닌가? 근데 이게 또 점수 차이가 엄청 나서 좀 특이했어요. 오토인코더는 지금 에큐레시가 2점이라는 거잖아요. 지금 네, 맞습니다. SSD는 99점인데 이게 점수 차이 너무 네네. 많이 나가지고 좀 네네. 특이했거든요. 사실 여기 보시면 이제 DBSVDD 같은 경우가도 이제 이런 애노멀리 디텍션에서 꽤 많이 래퍼가 되는 그런 페이퍼 중에 하나거든요. 이 모델도 이제 이런 태스크를 수행할 때 이제 뭐 성능이 아주 좋진 않은데, 근데 말씀하신 대로 태스크 자체가 아주 어렵다고 보기는 조금 한계는 있습니다. 이게 애노멀리 디텍션이라는 게 아까 말씀하신 대로 좀 어떤 벤치마크 데이터셋 구성하는 게좀 간단한 일은 아니어서 뭐가 애노멀리인지 정의하는 것도 조금 애매하기도 해서, 이렇게 벤치마크 데이터셋이 많지가 않다 보니까 이게 좀 말씀하신 것처럼 이 실험 방식의 자체에 한계가 있긴 있지만, 많은 애노멀리 디텍션 그 페이퍼들은 이런 방식으로 이제 실험을 하고 있긴 합니다. 그렇군요. 네네. 그러면 지금 다른 모델들도 실험을 비교할 때, 네네. 아까 얘기했던 컨스트럭티브 러닝이랑, 그 다음에 네네. 하나 더 뭐였지? 클러스터링을 했었네. 그럼 같은 조건을 주고 같이 학습을 시켰어야 되지 않나 싶어가지고. 아, 어떤 그 그러니까 학습. 이제 예를 들어서 분포를 지금 제 분포가 어떤 지금 새로 들어오는 데이터가 이 안에 있냐 밖에 있냐 결국 그걸 판별하는 걸 거잖아요. 네네. 그러면은 다른 모델 지금 이제 뭐 다른 모델들도 아키텍처가 있을 텐데 이거를 같이 좀
조건을 주고 실험을 했었어야 되지 않나 싶거든요. 아, 이제 중요한 같은 게, 로스를 같이 주고, 네네. 너무 이게 로스도 같은 거를 줘야 된다, 그런 의견이신 걸까요? 그쵸. 이제 SSD가 이제 애초에 요 모델 자체가 제안한 네. 게 분포를 학습하는 모델이었을 것 같고, 네네. 다른 애들은 이제 기존에 그냥 오브젝티브 디텍션이나 뭐 시그멘테이션을 하는데 유리했던 모델들이었을 텐데, 네네. 그거를 안 주고 학습을 시킨 거는 너무 불리하게 실험 비교한 거 아닌가 싶어가지고. 네, 그 말씀이 어느 정도 일리는 있는데, 근데 그 부분이 빠지면 사실 이제 본 논문의 컨트리뷰션이 이제 그쵸. 없는 굉장히 거죠. 예, 이게. 없는 것처럼 좀될수 있는 그런 부분은 있습니다. 그쵸. 그래서, 네. 좀. 근데 어노멀리가 요즘 다 이렇게 하나 보네, 아직까지는. 그러니까 기존에 있던 데이터셋으로 학습을 시켜놓고 네네. 테스트는 아예 다른 데이터셋으로 이제 네네. 이거 결국 바이너리 클래스피케이션이에요? 있냐 없냐? 그럼 예, 결국은. 그쵸. 바이너리 클래스피케이션입니다. 네. 뭐, 예를 들면, 알겠습니다. 근데 이제 좀 추가적으로 이제 뭐 하는 방법으로는 뭐, 예를 들면, 엠니스트 같은 경우에는 뭐, 인디스트리뷰션을 뭐, 1로 했다고 하면 뭐, 2, 네. 3, 4를 주면서 이게 1인가 아닌가를 맞춰보게 하는 뭐, 그런 그것도 테스트. 결국 바이너리 아닌가요? 예, 그쵸. 바이너리긴 하죠. 네, 그렇죠. 그것도 바이너리겠네요. 맞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먼저 테이블 1 같은 경우에는 데이터셋과 데이터셋 간을 구별하는 그러한 실험인 거잖아요. 네네. 이거 같은 경우에는 제가 알기로는 보통 어노멀리 디텍션 중에서도 굳이 명명을 해서 아웃 오브 디스트리뷰션 디텍션이라고 명명하더라고요. 이거 같은 경우에는 트리뷰션과 디스트리뷰션을 구별할 때 이제 이런 실험을 하고, 그 어노멀리 디텍션 같은 경우에는 테이블 3 같이, 잠깐 보여 테이블 3 같이 보통 하나의 레이블을 가지고 이거 극이냐 아니냐 이런 실험을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실험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클래스가 디스트리뷰션 간을 구별하는 아웃 오브 디스트리뷰션에서는 보통 안 하는 실험이라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이 정도. 네, 저는 그렇게 알고 있어요. 그리고 질문이 있는데, 네네. K-means 적용했을 때 네네. K-means가 아까 K는 5라고 적혀 있는데 이건 어떻게 K를 어디에서 오라고 혹시. 표에서 K는 5라고 아, 그 부분이 있기는 한데요. 그러니까, 잠시만요. 이 K 말씀하시는 거죠? 까요, 혹시? 네네. 아, 이 K는 사실 여기 있는 K입니다. 여기, 여기서 5샷 out of the, 네, 여기서 혹시 사용된, 네. 테이밍즈 했을 때는 K값은 어떻게? 이게, 잠시만요. 제가, 그러니까 이게 조금, 제가, 이제 이 부분까지, 이게 어펜딕스에 들어가 있어서 제가 본 논문에는 지금 일단 그 발표 자료에는 실어드리진 않았는데, 일단 이렇게 좀 혹시 보여드릴게요. 그러면은 네. K-means 적용을 해도 그렇게 그 아까 맨 처음에 설명하셨을 때 그렇게 큰 생명 현상이 일어나지 않았다고. 네네. 일단 지금 보여드리는 이 가운데 있는 게 여기 최상단에 보시는 게그 K-means를 이제 이용했을 때 결과 값들인데요. 보시면 이게 1이 여기고, 이게 first라는 게 이게 ResNet에서 first 스테이지에 ResNet 블락이라고 돼 있잖아요, 가로축이. 그래서 first 스테이지에서 추출된 피처를 이용했을 때 second가 이제 뭐두 번째 스테이지, 뭐세 번째, 네 번째 이렇게 되는데, 근데 앞에 있는 그런 좀 이게 depth가 좀 얇은이라고 해야 되나? 이제 그런 앞 단계에 있는 그런 피처 맵들에서는 이 방법론이 뭔가 좀 의미가 있는 것처럼 보였으나, 이제 뒤쪽으로 가면 갈수록 그냥 디스트리뷰션을 하나로 보는 게 이제 정확도가 훨씬 이제 높게 나온 거죠. 그래서 이제 저자들이 그렇다 보니까 이거 어쩔 수 없이 이제 본인들이 제안을 해놓고 이제 어펜딕스에서는 크게는 의미가 없었다라고 조금 이렇게 좀 이렇게 뭐 빵꾸라고 해야 되나? 이제 좀 이렇게 논리의 허점이 있는 부분을 좀 이렇게 보이긴 했습니다. 그럼 그냥 약간 그냥 해봤다? 해봤더니 그냥 이렇게 나오더라 정도만 리포트를 한 느낌일까요? 예, 그러면 조금. 이렇게 이런 현상이 일어났던 이유 같은 거, 코멘트 같은 것도 혹시 있을까요? 진짜 간단한 추측 같은 거. 좀 이렇게 디테일한 코멘트는 아쉽게는 없었고, 예, 이제 좀 실험적으로 했더니 좀잘안 됐었다 정도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었어요. 근데 아마 뭐 제가 추측하기로는 그 K-means 클러스터링을 하는 게 아마 되게 단순하다 보니까 이게 그 고차원의 피처맵에서 좀 의미 있게
그거를 클러스터링을 하는 것 자체가 좀잘안 돼서 그런지 않았을까라고 이렇게 좀 추측 정도만 네, 하고 있는 상태. 네, 좀 부족한 발표 들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